박분의 간마더가 된 네 분과 함께합니다. 데모랜드 특집. 나는 시청자들을 기쁘게 해주면 난 그걸 만족했다. 그거 집사람이라 하지만 전처라 그래. 엑스와이프. 아니 내가 너한테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달라는 거야.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선생님. 싫어. 나 안 해.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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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사내맞선에서 또 김세정 엄마. 네, 오늘도 사랑스럽게 박규영 엄마. 소리 엄마 이거 저한테 소리 엄마라고 한국말을 해주세요. 주변에서 사귀냐 안 사귀냐 저한테 엄청 질문했어요. 얘기해도 되냐? 엄마가 얘기해도 되냐? 김선배야. 22년차 정식셰프 정우성입니다. 어느 주방에 가면은 여자 셰프는 거의 없어요. 약간 악으로, 깡으로 그렇게 좀 버틴 것 같아요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엄마도 이렇게 힙할 수 있고 엄마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어. 그래도 난 어떻게든 해낼 거야. 진지하게 혼내고 있는데 지금 네가 웃을 일이야? 옛날 같으면 진짜 막 엄청. 근데 저는 꼰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. 하긴 우리 때는. 아니 이거는 꼰대 아니라고. 데모랜드로 모셨는데 꼰대랜드로. 주부님들도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. 멋있게, 맛있게. 아 그래 할 말 다 할 거야? 그래 오케이 나도 할게.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죠.